제 5장 근본적인 열등감의 대물림 그리고 임진왜란 선조 광해군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와 경쟁해야 한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평균 1억에서 3억 마리나 되는 다른 정자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형제와 경쟁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부들과 경쟁한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입사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자리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이성을 얻기 위해서도 경쟁하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경쟁은 심지어 죽은 뒤에도 더 좋은 자리에 묻히기 위해 지속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한다. 그런데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을 남긴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이것을 기회로 삼으면 더 좋은 발전의 기회가 오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 극복에 실패하고 이것이 콤플렉스로 남아 끊임없이 힘들어 하기도 한다.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애쓴다. 그러나 정작 좋은 결과가 있고 주변에서는 칭찬을 해 주더라도 정작 자신은 인정하지 못한다. 열등감 콤플렉스 때문이다.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불만족은 무리한 시도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러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당연히 열등감 콤플렉스는 더욱 강해지고 자꾸 위축되어 대인 관계마저 어려워지기도 한다. 자녀에게만큼은 열등감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열성적으로 키우지만 자녀가 성공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에게도 열등감을 느껴 경쟁 구도를 이룬다. 당연히 자녀는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대물림한다. 조선왕 최초로 반계승통 시대를 연 선조와 그의 아들 광해군이 그 주인공이다. 명종은 악랄했던 문정왕후가 죽은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문정왕후가 살아 있을 때에도 아들을 괴롭히더니 죽어서도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데려갔다고들 했다. 명종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명종이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 명종은 인순왕후 심씨에게서 얻은 아들 순회세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13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인순왕후는 다른 자녀는 갖지 못했으며 명종의 다른 후궁 6명도 아이를 전혀 갖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명종의 재위 기간은 22년으로 결코 짧았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부인도 7명으로 결코 적었다고 할수 없다. 부인이 6명이었던 세종도 18남 4녀를 얻었고 재위 기간이 25년으로 명종보다 3년밖에 길지 않았던 성종도 무려 16남 12녀를 얻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혹시 생산 능력이 없었을까? 인순왕후 심씨에게 한 명의 아들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생산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한 가지 남은 가능성은 명종이 아내들과의 합방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명종과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명종은 태어나서부터 죽기 2년 전까지 너무나 강하고 고집센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결혼도 문정왕후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명종은 사리분별을 하면서부터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숙부 윤원영 일파의 횡포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이기는 하지만 문정왕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어머니가 선택한 아내들이 마음에 들었을 리 없다. 당연히 합방할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아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다. 명종은 수렴청정을 끝내고 친정을 시작하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는 왕권을 위협했고 권신들의 횡포와 부정 축제로 민심은 병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계속되면서 전국에 도적대가 난립했는데 특히 양주에서는 백정 출신인 임꺽정이 나타나 의적 행세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종 10년인 1555년 5월에는 왜구가 전라남도의 남해안 쪽으로 침입한 을묘 외변이 일어났다. 명종은 조정에서는 윤원영 일파의 세력을 견제해야 했고 국내적으로는 흉흉해진 민심을 바로잡고 도적대를 소탕해야 했다. 대외적으로는 허술해진 국방을 틈타 침략하는 외구를 물리쳐야 했다. 이렇게 명종은 끊임없이 국정에 시달려야 했다. 아마 하루도 마음 편히 잠자리에 눕지 못했을 것이다. 명종은 과중한 업무와 함께 받은 스트레스로 심열증을 앓았다심혈증이란 화를 잘 내고 행동이 산만한 것이 특징으로 분명 마음의 병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명종의 자녀가 순회세자 한 명뿐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뿐이었던 아들도 명종 18년인 1563년에 죽었다. 명종은 문정왕후가 죽은 지 2년 만에 선정을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사는 아무도 없었다.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다. 태조 이성계 이후 명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왕들은 모두 왕과 왕후의 아들, 즉 적자였다. 비록 성종은 세조와 정의왕후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의경세자가 덕종으로 추전되었기 때문에 성종도 적통이라고 할수 있다. 그동안 후궁 출신의 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명종의 외아들인 순회수자가 13세에 조졸한 이후 명종은 다른 아들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명종 이전에 인종도 아들이 없었으며 중종이 세 명의 왕으로부터 얻은 아들도 인종과 명종이 전부였다. 결국 조선 왕조의 적통은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정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전에 조선 역사에서 왕위를 두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았으리라 그런데 명종은 생전에 이복 동생인 덕흥군의 아들들을 좋아하여 자주 궐로 불렀다고 한다 덕흥군은 중종의 후궁인 창빈 안씨의 소생으로 세 명의 아들을 두었다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이 바로 그들인데 명종은 이들 중에서도 셋째 아들인 하성군을 좋아했다. 명종은 승하 직전 하성군을 후계자로 지명했고 인순왕후 심씨는 명종의 유명을 받들어 하성군을 양자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1567년 6월 하성군은 16세에 조선의 왕이 되었으니 이가 바로 선조다. 선조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인순왕후 심씨가 수렴청정을 했다. 그러나 인순왕후는 선조의 친정능력을 인정하여 이듬해 선조에게 편전을 넘겨주었다 선조는 성리학의 신봉자로서 학문에 정진하는 왕이었고 매일 경연에서 정치를 토론하는 왕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황과 이의를 나라의 스승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우했다 조정에서 훈척 세력을 몰아내고 사림을 대거 등용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나라가 혼란스럽고 온갖 부패가 자행되었던 원인을 훈척 세력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성리학적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조선의 중심이 된다면 조정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훈신과 척신이 사라진 조정에서 사림들은 당을 지어 대립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분당은 동인과 서인이었는데 동인은 조식과 이황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영남 학파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고 서인은 이희와 성운을 추종하는 기호 학파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사림의 분당은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다가 선조 24년인 1591년 세자 책봉 문제를 계기로 서인이 실각한다. 선조는 선조 2년인 1569년에. 의인왕후 박씨와 가래를 올렸으나 아이를 계속 낳지 못했다. 조선은 세자를 국본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세자가 없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조는 적자가 없었으나 후궁들에게서 얻은 장성한 자녀들이 많았다.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조정에서는 후궁의 소실 내서라도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때 좌이정이자 서인의 거두였던 정철은 영이정이자 동인의 거두인 이산해의 계략에 빠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선조의 진노를 샀다. 이 일로 서인 세력은 실각한다. 이 과정에서 동인은 다시 두 파로 나뉘었다. 정철을 사형해야 한다는 과격파가 있었는가 하면. 귀양만 보내면 된다는 온건파가 있었다 전자를 북인, 후자를 남인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으나 남인이었던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화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핵되면서 북인이 조정을 장악했다 그리고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다 대북은 노장들이 이끌었으며 소북은 소장 세력들이 이끌었다 북인이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면서 남인과 서인이 공조했으나 선조 말기에는 북인이 실권을 쥐었다. 선조 이후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대북은 소북을 누르고 정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복잡한 붕당 정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붕당 정치의 폐해가 너무 심했던 탓에 결국 조선이 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일 뿐이며, 붕당 정치는 현대의 민주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발전적인 정치제도였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자신의 철학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당을 지어 다른 당과 대립하면서 견제하는 것 자체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와 비슷하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는 과연 절대 선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각 정당들이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서로 견제하거나 갈등한다면 모를까?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견제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피곤함을 느낀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당파 싸움은 결국 현실과 민심에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온다. 선조시대의 당파 싸움도 분명히 이러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정권을 잡은 뒤에는 실각한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조정에서 이렇게 당파 싸움에 열을 올릴 때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국 시대를 통일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역 제후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도요토미는 불안한 국내의 정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전쟁은 중앙정부를 향할 수 있는 각 지역의 군사력을 소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는 당연히 안정된 통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도요토미는 제후들과 함께 대륙 침략을 목표로 전쟁을 준비한 것이다.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전쟁 준비를 하는 한편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겉으로는 화의를 맺어 조선이 안심하면 기습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일본의 요청에 조정은 결국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선조 23년인 1590년 3월에 통신사는 일본으로 떠났다. 통신사의 목적은 일본의 저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통신정사는 서인인 황윤길이었고 통신 부사는 동인인 김성일이었으며 기록을 담당하는 서장관도 동인인 허성이었다. 이듬해인 선조 24년인 1591년 3월에 조선으로 돌아온 이들은 서로 상반된 보고를 했다. 황윤길은 일본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했고 김성일은 전혀 그럴 만한 조짐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때 허성은 동인이었지만. 황윤길과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2대 1로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우세했지만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려 제 사람 편을 들었다. 서인은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인은 전쟁의 조짐도 없는데 민심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자 책봉 문제로 정철과 서인이 실각하고 동인이 득세하는 때와 맞물렸다. 선조의 마음도 동인에게 기울었고, 조정에서의 발언권도 동인이 더 강했다. 결국, 동인이었던 김성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전쟁 준비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결국 선조는 전쟁 준비를 하기는커녕, 그동안 하고 있던 전쟁에 대한 방비마저 중단했다. 불과 1년 뒤, 전쟁이 일어났다.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외국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부산으로 쳐들어오니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 방계 승통이 지속되다.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다. 선조는 명종이 죽고 나서 명종의 양자가 되는 바람에 3년상이 끝날 때까지는 혼인을 할수 없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왕을 막을 사람은 없었다 선조는 정식 혼인에 앞서 궁중 음식을 만드는 나인을 가까이 했는데 그가 바로 공빈 김씨다 공빈 김씨는 임해군을 낳고 다음 해에 광해군을 낳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선조의 마음은 공빈 김씨를 떠나 소용 김씨에게 향했다 훗날 임빈 김씨가 되는 소용 김씨는 가장 오래 선조의 사랑을 받았던 후공으로 사남 오녀를 낳았는데 첫 아들인 의안군을 낳은 때는 바로 공빈 김씨가 세상을 떠난 선조 10년, 1577년이었다. 이로써 선조의 마음은 확실히 임빈 김씨에게 향했다. 선조의 마음 속에는 방계승통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다시 말해, 그의 왕위는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었고, 그는 늘 이러한 근본적인 열등감에 알게 모르게 시달려야 했다.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전까지의 왕들은 훈신이 있거나 척신이 있었다. 그러나 선조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 결국 선조는 스스로 왕권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나 혼자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차선책으로 훈척 세력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국정 파트너로 선택했고, 아무도 왕의 자질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호학 군주임을 자처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었다. 선조는 사림들을 국정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림들의 붕당을 이용하여 어부지리식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신하들끼리 경쟁을 붙여 신권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반사 이익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붕당의 폐해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왜냐하면 사림들은 아무리 많은 갈등과 당쟁 가운데서도 신권 우위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선조가 어떻게든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애썼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는 뒤를 이을 세자에게만은 이러한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문제는 의인 왕후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녀였다는 것이다. 선조가 의인 왕후에게 바랐던 것은 딱 하나였다. 바로 적장자를 낳아달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의인왕후가 아이를 못 낳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후궁들은 아이를 계속해서 출산했다. 선조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신하들이 여러 번 세자 문제를 꺼냈지만 선조는 서두르지 않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려고 했다. 그러던 중 선조 24년인 1591년 정철이 이산회의 계략에 빠졌다. 당시 의정부의 구성원은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정철, 우이정 유성룡이었다. 이산해와 유성룡은 동인이었고 정철은 서인이었다. 이산해는 정철을 제거하기 위해 선조가 아끼는 후궁인 임빈 김씨의 오빠 김공량을 만나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고 임빈 김씨와 그 아들 신성군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연히 모략이었지만 이 말은 선조의 귀에 들어갔다. 이때는 임빈 김씨가 선조에게 가장 사랑받을 때였다. 선조는 임빈 김씨의 말을 듣고 설마 했을 것이다. 유성룡과 이산회는 정철에게 세자 책봉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했고 정철도 동의했다. 그래서 정철은 경연 때 선조에게 세자 책봉 문제를 이야기했다. 임빈 김씨의 말을 듣고 설마 했던 선조는 정철의 이야기를 듣고 대노했다. 이 일로. 정철을 비롯한 서인은 조정에서 실권했다. 이 사건으로 보아 선조의 마음은 광해군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임빈 김 씨의 아들인 신성군에게 있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신성군은 당시 14세로서 광해군보다 3살이나 어렸다. 나이도 아직 세자로 책봉하기에는 일렀고, 임해군과 광해군도 있는 상황에서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선조는 기회를 보아 신성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을지도 모르나 다음해인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란 중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왜군이 부산으로 쳐들어온 지 사흘 만에 한양에 이르는 길목인 충주가 함락되었다. 전투다운 전투는 없었다. 충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신하들을 불러. 파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다시 말해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가겠다는 것이다. 신하들은 극구 만류했다. 상식적으로는 신하들이 파천을 권하고 왕이 거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선조와 신하들은 그 역할을 반대로 했다. 이때 선조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1년 전 세자 책봉 문제로 정철을 비롯한 서인을 내친 일과 통신사 일행 중 서인이 옹호한 전쟁 준비론을 내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붕당을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한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결국 파천은 결정되었다. 그런데 무작정 왕이 파천을 하면 그러지 않아도 두려움에 떠는 백성을 진정시킬 수 없을 뿐더러 사직의 장래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전란 중에 왕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하들은 세자를 책봉해 달라고 선조를 압박했다. 선조는 여기서 광해군을 지목한다. 광해군의 형 임해군이 있었지만 일찍이 그의 불성실한 행동 때문에 신하들도 그를 세자로 건의하지 않았고 선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선조가 마음에 둔 신성군은 위기의 나라를 짊어지기에는 나이가 어렸다. 선조는 갑자기 일어난 외란 탓에 세자 책봉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고 결국 선조가 그토록 꺼려하던 방개 승통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아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아버지 부산에 도착한 외군은 거침없이 한양으로 진격했다. 선조는 불이 나게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다시 평양으로 갔다. 들리는 소식은 외군의 연전연승이었다. 다만 남해안에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외적을 상대로 승리하고 있을 뿐 육지에서는 연전연패가 이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왜군의 북진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안심할 수 없어서 결국 평양도 포기하고 요동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웠다. 평양의 백성은 임금을 보내줄 수 없다면서 폭동을 일으켰다. 선조는 폭동을 피해 몰래 평양을 떠났다. 며칠 후 영변에 이르자 선조는 세자 광해군에게 국사를 맡기는 내선을 명하고는 의주로 향했다. 그리고 의주에 도착해서도 여차하면 요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이 백성도 왕이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과 신하들은 심한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다. 선조는 스스로 임금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세자의 책봉된 광해군은 선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고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차분하게 대처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선조가 의주로 향할 때 광해군은 강계로 향했다. 광해군은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를 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했다. 물론 전쟁 중에 광해군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백성은 세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자가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적어도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백성과 함께 하겠노라고 선언만 한다면 아니 그저 용안을 보여주기만 해도 백성은 희망을 얻었다. 가는 곳마다 광해군은 백성을 위로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쁜 선조와 백성의 곁에서 위로해주는 광해군은 당연히 대조될 수밖에 없었다. 사대부를 비롯하여 백성은 광해군을 칭송했고 칭송하는 만큼 선조를 비난했다. 백성의 마음은 세자에게 기울었다. 선조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광해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선 선조는 광해군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선조는 전란 중에도 명나라의 주청사를 보내서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해달라고 했다 선조 25년인 1592년부터 무려 다섯 번이나 주청사가 북경으로 갔다 그러나 명나라는 선조의 주청을 계속 거절했다 그 이유는 광해군이 서자 그것도 차서자라는 이유였다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이 있는데 왜 광해군을 세자로 삼느냐는 것이다 명나라는 끝까지 임해군을 세자로 삼으라고 압력을 넣었고 당연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다. 명나라의 이러한 태도에 당황한 사람은 광해군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광해군보다 선조가 더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명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청을 하는 선조를 두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선조의 위신은 말이 아니었다. 임진왜란 때 파천을 계기로 국내에서 신하와 백성에게 신망을 잃었는데 세자 책봉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형편없는 왕으로 취급받은 것이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왜란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광해군 때문이 아니던가. 처음에는 아들이 믿음직스럽고 대견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정은 열등감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열등감이란 하나의 목표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패자가 승자에게 느끼는 감정으로 자기 패배 의식과 같은 것이다. 선조 25년인 1592년 10월, 피난 중이었던 의주에서 선의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선조는 선조 31년인 1598년 2월까지 무려 9번이나 선의 의사를 밝혔다. 자신은 도저히 한 국가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고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광해군이 더 적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명에게는 세자 책봉을 반복적으로 주청하고 대신들에게는 선의를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니 선조의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선조의 선입파동은 태종이나 세조의 그것과 분명히 다르다. 태종이나 세조는 신하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선조는 자괴감과 자기 패배감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출신의 반기혈통으로서 기본적인 열등감이 있었던 선조는 어떻게든지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선조의 마음은 1 0분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시간은 흘러 선조 31년인 1598년 11월 외군은 완전히 물러갔고 6년 7개월간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평화는 금세 찾아오지 않았다 백성은 전쟁이 남긴 처참한 폐허 위에서 삶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다 백성의 원망은 하늘을 질렀다 무능한 인군과 당쟁에 빠져있는 양반들을 향한 분노는 무서웠다 선조가 한양을 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이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하는 바람에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거처할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것은 선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광해군은 백성에게 신망을 받았다. 많은 신하들도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에 대한 선조의 태도는 갑작스럽게 달라진다. 외란 중에는 광해군에게 당장이라도 선의할 듯 말하던 그가 외란 후에는 문안을 들이러 온 광해군의 얼굴도 보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다. 세자도 아니면서 왜 문안을 하러 오느냐는 것이다. 선조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떤 이들은 선조 33년인 1600년 6월 의인왕후 박씨가 세상을 떠나자 선조가 새 왕비를 맞이하여 적자를 둘 생각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조의 나이 48세였다. 당시로서는 중년이라기보다 노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새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 세자로 삼겠다고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해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은 그보다는 열등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전과 달리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열등감을 대하는 태도.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며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한 이론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들러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신체 활동에서 또래에 뒤처지기 일쑤였으며 이에 대한 열등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러한 열등감을 보완하고자 학교 공부에 매진했고 드디어 빈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등감을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아들러는 사람들은 모두 열등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늘 승리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서, 어떤 사람은 능력에서, 어떤 사람은 출생 배경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이처럼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열등감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면 열등감을 보상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월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월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열등감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보면 건강한 형태와 그렇지 못한 신경증적 형태로 나타난다. 건강한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조화와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지만 신경증적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와 타인에 대한 통제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증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였다. 우리가 보통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등감 콤플렉스의 준말인 것이다. 선조의 경우 자신이 지닌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화와 완벽을 추구했다. 먼저 치세 초기에는 서울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고 호화 군주임을 자처하여 우월성을 추구하려고 했다. 자신의 몸을 낮추고 신하들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열등감에 대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조의 방식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림들은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 탓에 조선은 끔찍한 전쟁을 무방비 상태에서 치러야 했다. 특히, 외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도망치기에 바빴고, 이것은 광해군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이 광해군에게 기울어지니 선조는 다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보다 능력 있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왕위를 넘겨줌으로써 열등감에 대처하려고 했다. 또다시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명나라의 불허와 신하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기존의 방식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선조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즉 권력에 대한 집착과 타인에 대한 통제로서 열등감에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인왕후 박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광해군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의인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세자인 광해군을 양자로 삼아 친아들 이상으로 잘 대해주었다 그런 의인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선조는 예주에서 올라오는 세자 책봉권에 대한 상수에 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자 책봉보다는 자신의 결혼을 서두르라고 명한다 2년 후 선조 35년인 1602년에 51세의 선조는 19세의 임목왕후와 가례를 올렸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결혼식이었고 상당히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결혼식이었다. 계모가 생긴 광해군은 좌불한석이었다 비록 세자가 되긴 했지만 아직 명예 책봉을 받지 못했고 선조는 자신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하는데 자신을 아껴주던 의인왕후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선조가 세 장가를 갔으니 혹시 임목왕후가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적통을 잇는 아들인 것이고 서울 출신인 자신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해군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 아이를 전혀 낳지 못했던 의인왕후와 달리 임목왕후는 국혼 당해에 임신을 했다 계모의 임신 사실을 한 광해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혹시나 했던 염려가 실제가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10개월을 보냈고 이듬해 임모광우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딸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안심할 수 없었다. 임모광우의 출산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 후 임모광우는 또 임신을 했다. 광해군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선조 39년인 1606년 임모 광우는 결국 아들을 낳고 말았다. 바로 영창대군이었다. 선조는 영창대군을 얻음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 출신이었던 선조가 마침내 왕실의 정통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지니고 있던 근본적 열등감을 단숨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자 책봉을 두고 명나라에서 받았던 무시와 열등감을 떨치게 되었고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광해군 대신 자신을 하늘처럼 섬기고 받들 영창대군을 얻음으로써 광해군에게 느끼던 열등감을 털어버리게 되었다. 어디 이쁜 일이야? 늦은 나이에 본 손자뻘 되는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는가. 선조의 사랑은 극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조의 사랑이 극진할수록 광해군의 열등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세자 책봉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서울 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이제는 적자로 태어난 동생에 대한 열등감으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형. 외란 중에는 광해군에게 기울었던 선조의 마음은 이제 갓 태어난 적자에게로 향했다. 이제 누가 조선의 왕이 될 것인가? 아직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세자로 책봉도 받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세자였지만 아직 공식적인 세자가 아니라고도 할수 있는 상황이다. 영창대군이 1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분명히 세자의 지위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창대군은 너무 어렸다. 백성은 이미 광해군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를 두고 당시 조정을 장악한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다. 대북은 노장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광해군을 지지했고 소북은 소장 세력이 주축이 되어 영창대군을 지지했다. 광해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신이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자가 태어나자마자 겪는 현실은 냉혹했다. 전란 중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분 서주했지만 출신을 바꾸지는 못했다. 동생인 영창대군은 아무 한 일이 없어도 단지 적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광해군은 영창대군에게 한 없는 부러움과 함께 시기와 질투심도 느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제위 41년인 1608년에 57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했다. 죽음이 갑작스럽기는 했으나 사실 선조의 나이를 생각하면 놀랄 일은 아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렇다면 누가 선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 아무리 영창대군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갓난 아기에게 선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조는 광해군에게 보위를 물려준다는 뜻을 밝히고 눈을 감았다. 24세의 임목 대비는 선조의 명을 받들어 광해군을 즉위시킨다는 엄문 의지를 내린다. 선조 25년인 1592년 외란 중에 세제로 책봉된 지 16년 만에 광해군은 보위에 올랐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 왕위에 오르기 전 상당 기간 동안 광해군은 하루도 마음 편히 잘수 없었을 것이다. 선조의 돌변한 태도, 의인 왕후의 죽음과 임목 왕후의 입궐, 그리고 영창 대군의 출생까지 광해군이 겪어야 했던 냉대와 수모, 특히 열등감은 엄청난 것이었다. 왕이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자 책봉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가 광해군의 즉위를 인정할리는 만무한 것이다. 특히 명나라는 이매군을 문제삼았다. 형이 버젓이 있는데 왜 동생이 왕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광해군은 임해군이 중풍 때문에 왕위를 사양했다는 보고를 했고 명나라는 조선으로 사문관을 보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세자 책봉 문제로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꼬투리를 잡으니 광해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임해군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여러 신하들과 선조의 눈 밖에 날 정도로 성품이나 학문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광해군이 왕이 된 뒤에는 동생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이에 대하여 조정을 장악한 대북파는 결국 임해군을 유배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의 사문관은 임해군을 직접 만나야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광해군은 사문관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어 이를 겨우 무마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사실 광해군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임해군이 아니었다. 임해군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문제야인지 조선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 명나라에서 굳이 조사하겠다고 사문관만 파견하지 않았다면 임해군은 유배를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광해군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영창대군이었다. 서울 출신의 왕에게 적자인 동생이 엄연하게 있다는 사실은 광해군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광해군을 지지함으로써 조정을 장악한 대북파는 광해군 5년인 1613년 칠서의 옥사 사건을 통해 영창대군을 제거한다. 이 사건은 문경세제에서 은 장수를 살해하고 은 수백량을 빼앗은 강도사건이었다 범인들은 명문가의 서자들로서 서자들은 관직에 나갈 수 없다는 서얼금고법에 불만을 품고 벌인 사건이었다 대북파는 범인 중한 사람이었던 박응서에게 사주하여 임모왕후의 아버지인 김재랑과 함께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역모를 꾸몄다는 보고를 하도록 한다 이것을 빌미로 삼아 대북파는 김재남과 함께 영창대군 주변의 인물들에게 모두 사살을 내리거나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가서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지내는 금고유배형을 살게 된다. 그러나 영창대군은 대북파의 거두였던 이이첨의 사주로 죽게 되는데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는 불과 9세였다 영창대군을 제거한 대북파는 광해군 15년인 1623년에 능창군도 제거한다. 당시 17세였던 능창군은 선조가 총애했던 인빈 김씨의 셋째 아들인 정원군의 차남으로 능양군 인조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후 신성군의 양자로 입적하게 된다. 평소에 기상이 뛰어나고 비범하여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기에 대북파는 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가 신성군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신성군은 선조가 가장 사랑했던 임빈 김씨의 아들로 광행운보다 어리지만 선조가 세자로까지 생각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성군이 세자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성군의 아들인 능창군에게 주목했다. 능창군은 어떤 사람들에게 때로는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고, 때로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대북파는 능창군을 제거할 기회만 노렸는데 마침 수안군수 신경희의 모반 사건이 발생했다. 대북파는 이들로부터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능창군을 처형했다. 대북파는 광군 10년인 1618년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모 왕후를 사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영모를 꾀한 자의 딸이자 생모 즉 김제남의 딸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라는 것이었다. 대북파는 5년이나 지난 일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나 광해군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5년 전의 일은 대북파에 의해 상당 부분 꾸며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임모 광후에게 사사를 내리는 일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대북파의 주장은 광해군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 결과 임모 광후는 폐위당하여 서궁에 유폐되었다. 영창대군을 죽이도록 사주했던 이이첨은 임목 대비도 죽이려는 계획을 여러 번 세웠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열등감의 결과, 많은 사학자들은 영창대군에게 사사를 내리고 임목 왕후를 폐위한 일이 거의 대북파의 뜻이었고, 광해군은 되도록 두 사람을 보호하려 했다고 본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 보호하고자 했다면 왜 대북파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들은 대북파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 아무리 신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왕이 왕이지 신하가 왕은 아니다. 분명히 광해군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언제든지 영창대군과 인보광후를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분명히 광해군이 가지고 있던 영창대군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광해군에게 있어서 영창대군은 거의 서른 살 차이가 나는 동생에 불과하지만 영창대군은 적자였고 광해군은 서자였다. 당시 사회에서 적자와 서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다. 광해군이 적자였다면 명나라에서 세자 책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선조도 외란 이후로 광해군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해군은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출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느꼈을 법하다.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광해군이 동생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겠는가. 다행히 광해군은 왕위에 올랐지만 영창대군을 볼 때마다 항상 불안감과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북파가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하고 임목 왕후를 유폐해야 한다고 했을 때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광해군과 대북파가 능창군을 제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능창군은 신성군의 아들이다. 비록 신성군도 같은 서울 출신이었으나 광해군은 어릴 적부터 그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선조의 첫 번째 아내였으나 선조가 임빈 김씨를 맞이하면서 선조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고 출산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광해군이 세살때 세상을 떠났다. 광해군은 한참 어머니 품이 필요했을 때의 어머니를 잃었다. 이때 아버지라도 따뜻하게 품어주면 좋으련만 선조의 마음은 공빈 김씨를 떠난 지 오래였다. 임빈 김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봉빈 김씨의 두 아들 임해군과 광해군에게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빈 김씨의 아들인 신성군을 많이 사랑했다. 광해군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신성군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외란 직전 아버지가 자기 대신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큰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광해군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유발했을 것이고 임빈 김씨와 신성군에 대한 미운 마음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광해군을 왕으로 만들었고 대북파가 광해군의 열등감을 앞장서서 갚아준 셈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광해군의 직접적인 지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항상 대북파가 중심이 되어 일을 처리했는데 광해군이 대부분 무인하고 승인했다 대북파를 의지하는 정도가 심하다 싶다. 왜 그럴까? 우선 광해군이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의 아버지인 선조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조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신하들을 이용했다. 다시 말해 사림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미천한 출신을 보상하고 왕으로서 권위를 지키고자 했다. 광해군도 출신의 열등감을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다. 대북파와 손을 잡음으로써 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적어도 대북파는 광해군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다. 서울 금고법이 버젓이 살아있는 조선 시대에서 서울 출신의 왕 광해군에게는 신하들의 절대적인 충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광해군에게 대북파는 단지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덮어주는 골룡포였던 것이다 광해군은 열등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골룡포로서 건축사업을 진행했다 광해군은 궁궐 건축사업에 집착한다고 보일 정도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 조선의 궁궐들은 외란으로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와서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의 사가에서 진무를 보아야 했다 선조도 재위 말년에 궁궐 건축 사업을 시작했는데 광해군은 이것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했다. 그런데 문제는 외란 직후라 재정적으로 보나 또한 백성의 노동력으로 보나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궁궐이 없을 수 없어서 어렵게 복원했는데 광해군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경복궁 복원은 뒤로 밀어두고 새로운 궁궐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우선 경덕궁, 경희궁을 지었고 지금은 사라진 인경궁 그리고 월산대군의 저택을 경운궁, 덕수궁으로 지었다. 결국 광해군은 다섯 개의 궁궐을 새로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계속되는 부역과 과중되는 세금으로 백성은 힘들어 했을 것이다. 광해군에게서 전란 중에 희망을 잃은 백성과 함께 했던 인자한 왕세자의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광해군이 이렇게 병적으로 궁궐 건축에 매달린 것은 결국 열등감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극복하려 한 결과였다. 비운의 왕으로 남다. 조선 역사에서 단두 명의 왕이 반정으로 밀려났다. 중종 반정으로 밀려났던 연산군과 인조 반정으로 밀려난 광해군이 바로 그들이다. 광해군 15년인 1623년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났는데 인조반정은 중종반정과 다른 면이 있다. 중종반정은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반정이었다. 그러나 인조반정은 광해군과 대북파의 정적 제거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상당히 정치적인 반정이었다. 광해군 이전에도 많은 왕들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에는 당파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반발이 없었다. 이러한 면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인조 반정은 나라를 위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위해 일으킨 명분 없는 쿠데타였다고 말한다. 결국 광해군은 연산군과 달리 반정을 당할 만큼 국정을 했던 왕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비교적 성공한 왕이었다고 한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사람은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인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이었다. 능양군은 광해군 15년 1623년 대북파의 손해 죽은 능창군의 친형이기도 하다. 능양군은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도 반정을 일으켜야만 했다. 능양군과 함께 반정을 일으킨 세력은 서인이었다. 이들이 반정의 이유로 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폐모살제, 즉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왕후를 유폐한 폐류나라는 것이다. 서인은 선조의 유명을 받들어 영창대군을 지지하고 임목왕비를 따랐다. 선조는 죽기 전에 신하들을 불러서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이전의 역사를 잘 알았던 선조 입장에서는 영창대군의 앞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한 듯 하다. 무엇보다 인조반정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서인은 철저한 대명 사대주의를 고수했기 때문에 대북파와 광해군이 명과 후금, 청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걷는 것에 반대했다.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자책봉을 계속 반대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곤혹스럽게 하여 열등감을 자극했던 명나라가 달가울 리 없었다. 광해군이 중립 노선을 걸었던 이유가 대륙의 정세가 명에서 후금, 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만약 광해군이 적자로서 명으로부터 세자책봉도 바로 받고 왕으로서의 고명도 바로 받았다면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명과 전통적으로 오랑캐라고 인식한 후금 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도 열등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정의 마지막 이유는 무리한 궁궐 공사로 백성을 고역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광해군이 반정 세력에게 반정의 빌미를 준 것은 모두 그의 열등감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다. 인조 반정은 어렵지 않게 성공했다. 광해군과 그의 아내 유씨,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폐위되어 유배를 갖고, 오래지 않아 광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죽게 된다. 광해군은 무려 18년을 더 살다가 인조 19년인 1641년에 죽었다. 광해군이 유배지에서 그렇게 오래 살수 있었던 것은 초연한 자세로 지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 출신이라는 열등감이 더는 그를 괴롭히지 않은 것 같다. 만약 광해군이 열등감에 대해 일찍 초연했다면, 그래서 무리하게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분명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것이다. 특히 명과 청 사이에서 펼친 중립 외교는 광해군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인정되는데, 만약 인조 반장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와 서인 세력들은 명과의 의리만을 내세우다가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는다. 그리고 남한 산성에서의 항복과 삼전도의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비록 그 시작은 열등감이었지만 결국 중립 외교라는 실리 노선으로 발전시켰던 광해군의 해안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인조 반정이 일어난 후에 명과 청의 반응으로 알수 있다. 명에서는 반정을 왕이 찬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인조를 태위하고 광해군을 복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와 서인은 매우 당황했다.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조는 광해군의 폐륜과 명을 배반한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 명을 위해서 호군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명도 대륙에서 점차 커지는 후금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인조의 왕위 계승을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인조의 대외정책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반세기도 되지 않은 조선을 다시 한번큰 전쟁으로 몰아갔다.